근데 수금이 되게 잘 되는 고객이야. 우리 화목 수금 화목 커플 되게 밝아졌어. 그래 보여. 냉면은 물냉이지. 과일? 잠수 이별? 내가 나에게 청혼합니다. 너무 웃겨. 제일 웃긴 개그캐야. 아, 이런 것도 보면 추상훈이야. 티벤터뷰 친구들 안녕. 난 계약결혼 마스터 최상은 역을 맡은 박민영이야. 난 미스테리한 정지호 역을 맡은 고경표야. 슈퍼스타 역을 맡은 강혜진의 김재영이야. 제목 그대로 내 양옆에 월수금의 남자와 화목토의 남자가 앉아있어. 월수금은 되게 원칙주의자 같은 느낌의 시크하고 차가운 매력을 가진 남자? 지호 역이고, 이쪽에 앉아있는 강혜진 역은 매력을 막 발산할 수 있는 슈퍼스타 역인데, 어쩌면 약간의 사심이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계약 결혼을 하기로 했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변해갈지 TV 인터뷰 친구들도 같이 봐주길 바라. 오, 봐라. 봐라. 그게 맞는 말이야. 나는 일단 저기 박민영 배우가 한다고 해서 일단 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정지호라는 인물이 그동안 내가 또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라서 흥미가 생겼어. 일단 소재가 되게 신선하다고 느껴졌고 좀 궁금했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직업을 갖게 되고 전의 과정도 궁금하고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어. 나도 박민영 배우가 한다고 해서 하게 된 것 같고, 강혜진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천진하고 자유롭고 이런 매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 그리고 잘 될 것 같아서. 싱크로율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지호로서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어서 행복해. 너 높아. 그래? 너 되게 높아. 내 연기를 잘하나 봐. 싱크로율? 반 정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 나누고 친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밝아져가지고 지금은 혜진이 같이 나도 좀 되게 천진해진 것 같고 자유로워진 것 같고, 또 내가 재벌집 아들로 나오거든. 그런 부분은 약간 어려운 것 같아.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게 최상은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텐션이 너무 높아졌어. 진짜 텐션이 너무 높아져서 나조차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되게 밝아졌어. 그래 보여. 나 그래 보이지 좀? 처음보다 훨씬 밝아졌어. 상은 며들지 않았나? 일식집이었나? 그치. 그치? 아, 맞아. 일단 나는 두 사람의 외모에 굉장히 많이 놀랐어. 내가 굉장히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어서 굉장히 많이 부럽기도 했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설레하는 마음을 안고 만났는데 그 설렘 이상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배우들이어서 좋았어. 일단 첫인상이 너무 훤칠한 거야. 나 이렇게 큰지 몰랐어. 그리고 두 명 다 너무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 일단 든든한, 듬직한 남성형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지호를 좋아할 것 같고, 모델 같은 느낌을 원하는 여자들은 딱 좋아할 스타일이야, 혜진이를. 그래서 나는 이 둘 되게 잘 만났다, 캐스팅이 되게 잘 됐다 느꼈어. 나는 이렇게 되게 순수하고 되게 맑아 보였어, 둘 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나도 좀 맑은 기운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만났던 것 같아, 처음에. 근데 지나고 보면 누구보다 제일 맑고. 진짜 맑아. 다 보여, 그리고 투명해. 되게 재밌어. 되게 낯가리는데. 나한테 많이 가려. 처음에는 내가 괜히 더 나보다 더 어둡겠지? 더 속을 안 보여주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보자마자 너무 밝게 얘기하니까 또. 누구보다 진실되고 정말 속마음이 필터링이 전혀 안 돼. 정말 좋은 의미로. 되게 좋은 의미로 다 말을 해서 웃긴 스타일을. 너무 웃겨. 제일 웃긴 개그캐야. 월수금이잖아. 근데 수금이 되게 잘 되는 고객이야. 제일 잘 되는. 수금 커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우리 화목. 우리 화목하긴 해. 그렇지. 되게 친하게 되는. 마음도 열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수금 화목 커플. 나 사실 휴식이 별로 없어. 주변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진짜 안 쉬는 사람인 것 같아. 비딨냐고. 잘 안 쉬어. 일단 날씨가 기억에 많이 남아. 너무 더워.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같이 좀 플라스틱 사용 줄여주시고 에어컨 실외기 좀 많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썼으면 좋겠어. 환경 문제 되게 초했거든. 지호랑 혜진이 극중의 지호랑 혜진? 이건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그래. 누구 하나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이 둘의 매력을 하나하나씩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맛볼 거야. 욕심이 많은 여자야. 추상은이야. 망가 쓰고 나왔죠. 그다 옷인 것 같아. 아무래도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싶고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려워하는 이런 색깔이나 그런 옷들을 많이 도전해보고 있어. 보여드려. 이런 것도 보면 가려야 되거든 항상.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평소에 절대 못 입어 나도. 근데 이제 이 역할 때문에 그 몸매가 되게 좋아. 너무 예쁘고 환심을 사로잡을 만한 너무 예쁜 몸이야. 현장에 좀 적응하기까지는 지호처럼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 고경표로서 현장에서 조금 친숙한 이미지보다는 지호로서 사람들이랑 좀 거리를 좀 두고 말수도 좀 적게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텐션이 유지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랬어. 나 처음 촬영할 때 만났는데 기분 안 좋나 했어. 우리가 보던 경표가 아니었어. 원래는 엄청 밝고 막 이러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그래서 뭐 안 좋은 일 있나? 막 이랬었어. 그 막 날렵해져 있고 막 살 막 엄청 많이 많이 빼고 막. 아니야 원래 이랬어. 둘 다 같아.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야. 결은 다르겠지만 그 두 사람 다 나한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야. 상은에게 지호는 최고의 고객이야.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동안에 최고의 남편이자 최고의 고객이야. 혜진은 거의 최악에 가까운 고객이야. 왜냐면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모든 게 이렇게 좀 상반된 지점에 있는 두 사람이야. 혜진에게 일단 상은은 첫사랑이고 닮고 싶은 사람이고 내 롤모델 같은 사람이야. 혜진에게 지우는 뭔가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느낌이 있어. 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대인 것 같아. 굉장히 신경 쓰이고 지호만의 묵직함이 있거든. 이기가 쉽지 않아. 현실에서는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야. 하나 둘 셋. 냉면은 물냉이지. 과일? 치열한데? 잠수 오케이. 이별? 뭐 하는 거야? 제 자신에게 청혼합니다. 짜장. 짜장. 역시 내가 먹을게. 내가 나에게 청혼합니다. 하나, 둘, 셋. 물냉. 오케이, 여기 다 맞았고. 여름이니까. 물냉을 좋아해. 나도 물냉만 먹어. 냉면은 물냉이지. 바다. 과일 빙수. 뭐라 그랬어? 팥빙. 나도 팥빙. 나 과일. 과일? 아니, 초파. 제 자신에게 청혼합니다. 우리 집 아닌가? 제 자신에게 청혼합니다. 여름. 멜로. 찐먹. 아메리카노. 치열한데? 뭐 하는 거야? 토요일이 나와서 예민했어, 순간. 토요일. 잠수 이별? 잠수 이별이 뭐야? 갑자기 연락 잠수하는 거. 그렇게 그냥 아예 평생 끝나는 거야? 그치 그냥 뭐야? 막 헤어지자 뭐 이런 말 없이 그냥 잠적해버리는 거야. 그런 거 겪어본 적 없는데? 저거. 잠수 이별. 잠수 겪어본 적이 없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공점이야? 그러면. 그럼 반지 하나씩 주는 거야? 자 청혼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뜻이에요. 저의 스케줄이에요. 야 화려하다. 일단 월요일은 월수금의 남자 지호를 만나서 쌀국수를 해먹을 거예요. 화요일은 혜진이를 만나서 같이 수다 떨 거예요. 스무디를 마시면서. 그리고 수요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서 딴 걸 못해요. 첫방을 봐야 돼요. 수목 드라마 월수금 화목토 채널 고정. 역시 베테랑이야. 금요일에는 다시 지호를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직 잘 모르거든요. 탐정처럼 캐묻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제 뭐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캐낼 거예요. 토요일은 다시 혜진이를 만나서 제이미라는 애가, 고양이가 있는데 그 녀석이 저를 아주 싫어요. 그래서 조금 친해지기? 일요일은 오직 저만의 날이라서 워터밤 파티를 갈 거예요. 저는 저기 스트레스가 많고요. 최상과의 저녁 식사, 그리고 이제 그녀가 떠나고 난 뒤에 공허함, 그리고 화요일은 또 스트레스가 많고요. 집에서도 일을 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위험한 일을 해요. 뭐 사람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수요일은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최세영과의 저녁 식사로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 싶을 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금요일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개인 시간과 또 스스로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 끝에는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이 남아있고요. 토요일은 아무 생각하기 싫다, 사람들 만나기 싫다, 스트레스죠. 그리고 일요일은 업무 스트레스, 월요일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말 지옥 같아요. 네, 맞아요. 혜진이는 되게 슈퍼스타예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드라마 촬영을 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집에 와서 제임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제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그리고 화요일날은 이제 상은이하고 데이트. 기분 좋은 한 주의 시작이네요. 그리고 수요일날, 이날 화보 촬영이 있네요. 목요일날은 상은이랑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기,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쉬는 날이네요. 영화를 보고. 그리고 토요일 상은과의 데이트, 똑같아요. 속마음. 여행을 가고 싶어해요, 상은이랑. 근데 그게 되진 않네요. 그리고 일요일이 제일 최악의 날. 왜냐면 월요일날 못 보니까 상은을, 이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최악의 하루. 하루 종일 TV 보면서 스트레스 풀기.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드라마도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수금 화목토로 인터뷰를 처음 해보는데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티벤터뷰 친구들하고 이렇게 월수금 화목토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월수금 화목토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릴게요. TVN 수목 드라마 월수금 화목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